봅시다. 오늘 할 얘기는 사인 법칙이야. 재현이 이거 배웠나? 이거요? 배운 적 있나? 대한민국 이제 뭐야? 사인 법칙이 이거예요. 자, 원이 있고요. 원의 내접하는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대. 삼각형 ABC가 있어. 원의 중심이 있겠죠. OA나 OB나 OC나 모두 R일 거야, 그지? 맞아요. 자, 말하고 싶은 건 A의 대변은 A, B의 대변 B, C의 대변 C였을 때 이런 규칙이 성립한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R이랑 같아. 돼요? 될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의 얘기야? 변의 길이와 뭐와? 사인의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은 일정한 관계가 있다. 될까? 당연히 공식은 암기하는데 이걸 좀더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였다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건 비례값이 뭐하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야. 맞아?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괜찮아?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같다는 거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니? 즉, 길이의 B와 뭐는? 사인의 B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될까요? 자, 근데 길이 B랑 뭐는 아니야? 각의 B는 서로 그치 같진 않아. 각이 서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비례관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각을 이용한 뭐는 사인 값들의 B는 일정할 거란 얘기야. 될까? 됐니? 두 번째. 뭐 아무 하는 거나 잡아서 사인 A분의 A는 ER일 거예요. 아니? 자,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값 혹은 대변 오케이? 혹은 뭐 외접원의 반지름 세개 중에 뭐가 주어지면? 두 개가 주어지면, 두 개를 알수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그치. 나머지 하나도 알수 있을 것 같아. 될까? 얘 알고 얘 알아. 그죠? 그럼 A 알거 아니야. 그치? 맞나요?
A 알고 R 알아. 그럼 사인 값도 알수 있다는 거죠. 되니?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알겠죠? 세 번째.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랑 같대요. 자, 두 변의 길이와 그두 각의 두 대각의 크기 중에서 네개 중에서 몇 개라 해요? 세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도 얻을 수 있대요. 그쵸? 맞나?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뭐 하겠다는 얘기야? 사인맞춤에 의해서 길이 혹은 각 구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되니? 근데 이게 현아 아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넌또왜 그래? 이거 하나 먹으면 안 돼요. 먹어, 다 먹어. 말을 해, 그리고. 뭐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게 무슨 그러니까 그걸 그럼 있어요라고 먼저 물어봐. 이거 아직 남았어요라고 물어보고. 그 떨어뜨린 거잖아. 너 그냥 다 먹으라니까? 아. 이게 결국엔 지금 또 하나, 이 외접원에 관한 얘기잖아. 맞니? 맞아? 외접원의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 될까? 첫 번째. 여기 A, B가 있어요. 되니? 여기 P라는 점이 있었어. 될까? 자, 요각을 뭐라 부르죠? 요각을? 저각을 뭐라 부르죠? 진짜 모른다고? 어? 각 APB를 뭐라 부르냐고? 설마 저걸 읽어보라고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너 중학교 때 일진이었지? 원주각이라 부르죠. 그죠? 맞니? 그리고 호 AB에 대한 요건 중심각이라 불렀어요. 그죠? 기억나나? 중심각 원주각? 중3 때 공부를 안 했구나. 자, 일단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의 2배입니다. 이 길이가 이 각도가 2세타면 여기는 뭐일 거야? 세타일 거야. 되니? 두 번째. 딴 데를 이렇게 잡았어. 될까? 뭐또 다른 데를 이렇게 잡았어. 될까? 이 각도나 모두 같아. 세타입니다. 그치. 같은 호에 대한 뭐니?
원주 가게 크기는 일정합니다. 돼요? 될까? 됐어? 야,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지름의 양끝점을 이렇게 잡으면 어디를 잡든지 이게 몇 도인가? 90도인가? 왜? 이게 180도거든. 어디를 잡든 그치. 그거의 반인 90도라는 거지. 돼요? 됐다? 지원 졸지마. 두 번째.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있어. 될까요? 그때 이각과 이각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치. 이각, 이각, 더해도 180도. 합이 뭐라고? 180도. 원에 내접하는 뭐 사각형의 대각의 합은 180도. 됐어? 됐어? 세 번째. 다 지금 중3 때 얘기입니다. 접선이 있어. 그래? 그리고 A, B. 그래? 그때 이각도랑 이각도는 같대. 접선과 선이 이루는 각 이러면서 배웠다.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대. 각 ABT와 각 여기 AP라고 할게. ACP는 같을 것. 마찬가지로 각 BAT와 여기를 Q라고 할게. 각 CTQ는 새로 붙을 거예요. 돼요?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은데. 활선의 성질이라고 해줄게요. 자, 뭐냐면. 첫 번째. 그림 A, B, C, D 여기 뭐 돼요? 오케이? 자, 이때 PA 곱하기 PB랑 PC 곱하기 PD는 서로 같대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아요. 지금 다 중3 수학입니다. 알겠죠? 이건 알아? 근데 원주각을 몰라? 설명해 주니까 당연히 기억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씨. 아이. 아이, 왜 계속 숨기지? 여기도 마찬가지. P, A, B, C,
기. 있었을 때, 예 곱하기 예랑, 예 곱하기 예랑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PA 곱하기 PD랑, PC 곱하기 PD랑 같은. 오케이? 마지막. 이렇게 있어. 아, 이거. 이렇게 있으면 이번엔 뭐 접선이었다면 PA 곱하기 PB는 뭐였다고? PT의 제곱이었다. 얘 곱하기 얘는 얘의 제곱이었다. 오케이? 돼요? 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기본적인 사인 법칙 얘기들. 그리고 사인 법칙에서 나오는 문제들에 활용한 것들. 배경 지식들. 될까? 될까요? 자, 문제를 한번 가보죠. 준 프린트에서 몇 개 좀 봅시다. 진도 좀 나갔냐? 학교에서? 기수야, 아직? 그러면 많이 나가는 거? 기술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 아, 기술 끝났어, 벌써? 거의. 몇 개만 좀 보죠.